이곳은 창원에 위치한 고등학교.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고3 교실은 주말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반 친구가 제작한 위안부 할머니 티셔츠입니다. 그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입었던 이제 고통이나 이런 아픔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제작되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지금 거의 다 팔린 상태고요. 티셔츠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작하여 경남권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저희 단군신화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 세계의 대학생들과 그리고 저희 동아리 후배들을 모아서 국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일본에게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곡되어 가고 있는 우리 역사. 많은 젊은이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리얼코리아TV 신상욱입니다.